2-12 그동안 2-11, 19, 9, 10, 11 정리하는 10입니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먼저 칭찬해주고 싶은 거, 전번보다, 전번에 틀렸는데 이번에 맞게 쓴 게 보여요. 그래서 열심히 쓰기 연습했는 게 선생님이 느껴집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선생님 한 가지 얘기해 둘 것은 아직 5학년에 맞는 이건 아니야. 5학년 수준보단 조금 더 올라와야 돼. 미안. 거기다 두면 돼.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일단 열심히, 그 전보다 열심히 연습했는 건 선생님이 충분히 칭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2-12. 자, 앞으로 너의 학년에 맞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네. 그러면 중학교 올라가서 영어가 편해집니다. 영어 쉬워지면 놀 시간 많아질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가볼까요? I want to have bad eating habit. Eating 어떻게 쓰죠? E-A-R-I-N-G. 안녕하세요. Habit은? H-E-L-L-T-N-G-Y. 아무래도 healthy를 쓰고 싶은 것 같은데요. habit이라면 소리는 habit. 근데 왜 healthy를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habit 할 때 해가 이 해가 아니고요. habit. 이렇게 소리 납니다. habit. 그럼 얘는 뭐겠어? 얘는.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이링이야 이거. 이어링이지. 이어링 귀걸이지. 이팅이라며. 이팅. 그럼 이 애가 이나 애 중에 이 됐고요. 그러면 팅 소리 날라면 얘가 이거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You don't have bad eating habit. bad가 무슨 뜻이에요? bad guy. 나쁜이잖아. 무슨 나쁜. 어? You don't have a bad eating habit. 넌 나쁜 식습관을 갖고 있지 않고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 bad를 모르면 어떡하나? bad가 아니 뭐예요? good이죠. I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I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다시고 not 들어갔기 때문에 don't가 만들어지고 있죠. have라는, 가지다라는 have가 사용됐죠. 그리고 습관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름 씨에다가 s 붙여서 습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예, 이 문장에서 뭐가 틀렸는지 기억해 두세요.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나쁜 식습관 갖고 있다 했으니까 됐습니까? 좋은 식습관 갖고 있지 않다 했으니까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I don't like vegetables. 그렇죠. vegetables. vegetables 잘 썼네. 어떻게 써요? v-e-g-e-t-a-b-l-e-s. 그렇죠. 근데 왜 s 안 썼어? 시험지에. I don't like vegetables. 됐습니까? 잘했고요. vegetable 이제 연습했네요. 자, 채소를 안 좋아하는 건 좋은 식습관이 아니고 bad eating habit이죠. 그 다음에 난 이런 거 안 좋아해. I don't like carrots. 그렇지. onions. or mushrooms. 그렇죠. 캐럿 한번 해보자. C C-A-R-R-O-T-S. 그렇죠. 언니 언즈고요. or 뭐 시름 해보자. M U S H R O O M S. 그리고 됐습니까? 잘했어. 지난 시간에 틀렸던 캐럿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했어요. 어쨌든 캐럿, 어니언, 머시름 몸에 좋은 거죠. 다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뭐 안에 뭐 있다. 베지터블 안에 얘들이 다 포함된 관계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 책에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채소의 종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오케이. 그 다음에 또한 나는 생선도 안 좋아해. Two. I don't like fish. 오케이. 그래서 이 to, 그래 물론 to가 또한 역시란 뜻이 있지. 어? 그리고 to가 또한 역시란 뜻으로 쓰이고 싶으면 문장의 끝에 가야 돼요. 여기는 똑같은 또한 역시란 뜻을 갖고 있지만 to가 올 수가, 자리가 못 오는 자리야. 그래서 걔 말고 뭐라고요? Also. Also, I don't like fish. 뭐라고요? Also, I don't like fish. Also, I don't like fish. Also, also. Also, I don't like fish. 됐습니까? 네. 또한 생선도, 생선도 몸에 좋은데 안 좋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on't have a good eating habit죠. Bad eating habit를 have,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피쉬의 종류들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ter fish. Other fish, other fish, other fish. Other fish. 그래서 연어는 어떻게 쓰고? S-A-L-M-O-N. 오, 세몬 잘 썼고요. 그 다음에 other. O-T-H-O-R. Odor가 아니고요. Odor. 됐습니까? I don't like other fish.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Other는 지난 시간에 틀렸고 이번에 틀렸어. 다음번에 또 나왔을 때 볼 거야. 맞는지 틀린지. 선생님 기억도 못할 거면서 맞지?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love fast food. 몸에 안 좋은 걸 fast food를 하죠. I love fast food.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fast food의 종류가 뭐인지 쭉 얘기할 거야. 여기 이제 다음 문장에 나오는 것들이 fast food에 해당되는 거죠. I like hamburgers, French fries, or는 또는이고요. 그리고 and pizza. 오케이, 그래서 스펠링 한번 가보겠습니다. hamburger. S, 오, 햄부어거르스라고 한다 했죠, 쌤이. 쓰기 어려워서. 얘도 어려운데요? 얘는? F, A, R, A, N, C, A, G. 그치. O, F. L-Y. 플라이 날다. 날다야, 튀김이야. 계란 플라이야, 계란 프라이야. 프라이. 어? 계란을 튀긴 거잖아, 프라이팬에. 튀김판에. 계란 플라이가 아니다, 계란이 날아다닙니까? 플라이 날다, 튀기다. 프라이. 이게 튀기다, 튀김인데요. 여러 개죠. Y로 끝나는 단어를 여러 개로 표현할 때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를 붙입니다. 그리고 프렌치는 프렌치가 아니고요. 프렌치예요. 그럼 어디를 뭐로 고쳐야 돼? A를 뭐? E로 고쳐줘야죠. 그러니까 프렌치 프라이즈는 지난 시간에 틀리고 이번에도 틀렸어, 이놈아. 지난 시간에 모르는 게 하도 많으니까. 어?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콜라 사이다도 좋아한대요. I like 안녕하세요. I like soft
소프트 드링크 2. 이제 2야. 여기에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이건 또한 역시 2야. 그리고 드링크 썼는데 드링크스야. 음료수 들 해야 될 거 아니야. 드링크는 마시다도 되고. 됐습니까? 네. 다음 계속해서 I like soft drinks too. 그러니까 나는 매우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 I may not be very healthy. Healthy 어떻게 써요? H-E-L-L-T-H-Y입니까? 아니요. Hell, 야, Hell이란 단어 있어. Hell, H-E-L-L, 지옥. 지옥, 헬. 지옥, 헬. 헬스장 지옥이냐? 헬스. 헬스, 건강. 헬시, 건강한인데요. 지옥은 넣으면 안 되고요. 헬. 이 애가 이나 애 되는 거 알죠? 네. 여기서 애가 됐어요. 애. 어에 이. 헬. 시. I may not be very healthy. 근데 여기 뭐 틀린 거 안 보여요? 선생님이 일부러 틀리게 하나 적었는데. 우리 민준이 비디병 언제 나갈래나 모르겠네. 응? 아직도 비디병이야. 아직도 비디병. 어? D1을 써놓으면 어떻게 나? 응? 어? 으유, 똥강아지야. 그래서, 이번엔 이거는 캡쳐해야 되겠다. 이거 틀린 거. 해갖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 뭐 이상한 거 많이 할 줄 알죠, 그쵸? 민준 오케이. 네 카톡에 보내놨어. 네. 밑줄 치기에 틀린 거야. 네. I don't have bad eating habits에서는 뭐 good 써야 될 자리에 bad 써놨고 eating을 earring 써놨고 habit 틀렸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아 올소도 틀렸었는데 지금 되나? 그림 그릴 수 있나? 올소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베지터블스에 S 안 썼고요. 그 다음에 other 전번에 틀리고 이번에 틀렸고요. 프렌치 프라이즈 저번에 틀리고 이번에 틀렸고요. 드링스 음료수 들 해야 되는데 S 안 붙였고 여기다 S 안 붙였고 여기다 S 안 붙였고 그 다음에 비디병 아직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헬시도 틀렸고요. 다시 정리해서 보내줘야 되겠다. 저 헬시 틀렸고 올소 틀렸고 그 다음에 베지터블즈에 S 안 썼고 드링스도 뭐 다 표시 말고 그리고 캡처 백민주 나와라 백민주. 두 번째 보는 거야? 네. 다음번에 또 틀리면 왕따밤 때릴 거야. 왕따밤 뭔지 알아? 몰라요. 몰라? 한번 맞아볼래? 아니요. 궁금하지 않아? 어, 한번 해줄게 내가. 특별 서비스. 되게 맛있다? 밤이야 밤. 어? 근데 그거 먹을 때 별이 좀 보일 수도 있지 않다는 거.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전번에 너무 안 했어? 네. 오케이.